조금만 산만한다. 예. 그래서 아, 우리 애 ADHD 같아 이렇게 되게 많이 우세요. 그런데 우리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산만한데 이 산만함이 선천적 요인이다. 기질적 혹은 아~ 유전적,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는 태어날 때부터 산만함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아이들에 한해서 우리가 ADHD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면 안절부절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산만해 보이고 우울하면 또 굉장히 느려지거나 혹은 공격성을 보여요. 이것도 굉장히 ADHD 특성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린애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몸으로 어떤 증상을 나타내거나 막 이렇게 뭐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니까 이렇게 정서적으로 혹은 뭐 사회성의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도 아이들이 ADHD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또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너무 그냥 그냥 집안의 대장으로 키워갖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 해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산만하다라고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일단 뭐 이런 상담센터나 병원에 올 때는 굉장히 산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ADHD인지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후천적인 문제 때문에 산만한지는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가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능이나 주의력 판별 검사 같은 검사들을 실시하게 되는 거고 또 더불어 선천적인 요소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조짐이 조금 있어요. 많은 분들이 쟤는 기지도 못하는 애가 자다 자고 일어나면 저기 가 구석에 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꼬물꼬물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걷기 시작하면서 뭐 발에 모터가 달렸나 봐요. 끊임없이 물어봐요. 뭐 너무 성급해요.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가 좀 얘는 키우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 이제 집단 생활에서 특히 힘드니까 그런 보고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심리 검사와 더불어 양육과 발달력 그리고 주변 교사 어른의 보고를 참조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